오늘의 스리랑카 음식은 네. 아플. 삐뚤. 그리고 코코넛 케이크입니다. 두 가지 이두 가지는 13루피 정도 하고 이건 20루피 정도 하는데요. 굉장히 얘는 코코넛 케이크로 코코넛 설탕 대신에 코코넛 설탕 아무튼 굉장히 달달한 그리고 코코넛 야금야금 씹히는 아주 촉촉한 맛있는 케이크이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떡이에요, 떡. 밀가루가 아니라 쌀로 만든 쌀떡 같은데 전 이거는 물어본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왜냐면 떡의 질감이 느껴지고요. 그리고 담백한 시루떡?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? 코코넛이 막 씹히거든요. 하얀색 떡도 그렇고 이 안에 요 소도 되게 달달해서 소를 넣은 그런 하얀 떡? 그런 느낌이고요. 얘는요. 빵 같은데 근데 이게 먹잖아요. 먹으면 술떡. 술떡 맛이 나요. 되게 맛있어요, 이것도.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아침 일찍 나가면은 따끈따끈 막 김이 막 올라올 때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맛있고요. 얘는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촉촉하고 코코넛 특유의 그, 그냥 코코넛 케이크 일반 그런 카스테라랑도 다르고 굉장히 찐득하달까? 쫀득한, 쫀쫀한 그런, 단맛이 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.